네, 너무도 매혹적이고 또 낭만적인 국내 유일의 남성 샹송 가수 무슈고님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. 요즘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다 같이 좀 어렵고 힘겨운 시기인데요. 이런 때일수록 수백 마디의 말보다는 등 한번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꼭 한번 좀 껴안아 주시는 것이 더 큰 위로와 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. 앞으로는 더 잘할 거다.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. 이런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.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이런 마음, 사랑, 또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곁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 한국전쟁의 영웅분들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뵐 수 없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, 또 감사, 격려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So why don't we show our love to our loved ones? Because there are many we cannot see anymore, especially those perished during the war. 그래서 준비한 순서입니다. 이 그리운 마음을 담아 불곤 했다던 보리피리를 노래해 드릴 텐데요. Next up, mezzo-soprano 신현선 will sing Boripiri, which contains our spontaneous love and respect for the heroes. 여러분, 메조소프라노 신현선님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